안녕하십니까. 강성환입니다. 자,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결과보호, 방향보호를 배웠고, 오늘의 마지막 보호의 3총사 중에서 마무리 가능보호를 배우겠습니다. 자,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앞에서 나와 있는 결과보호와 방향보호를 먼저 보셔야지만이 이 영상이 이해가 될 겁니다. 자, 가능보호라는 건 무엇이냐. 결과보호와 방향보호 사이에다가 더, 와, 뿔을 넣어서 그 동사를 할 수 있다, 할 수 없다를 말하는 걸 가능보호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려면 결과보호가 뭐고, 방향보호가 뭔지를 알아야지 가능보호를 쓸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가능보호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. 자, 바로 예를 들어볼게요. 자, 동사 뒤에 결과보호 붙어있는 거 봐볼까요? 자, 먼저 첫 번째 보시면은 풍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. 알아듣다라고 우리가 결과보호 배웠죠. 이때 동이라는 단어가 결과보호인데, 그러면 팅동이 알아듣다는 뜻인데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가능보호를 나타낸 더를 결과보호하고 앞에 있는 동사 사이에 집어넣는 거예요. 따라서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 팅더동, 그럼 알아들을 수 없으면은 팅부동. 그래서 결과보호와 방향보호 사이에 유일하게 치고 들어가는 게 이 가능보호입니다. 그러니 알아들을 수 없다가 팅부동이 나오는 이유가 이 어법에서 나오는 거죠. 절대 알아들을 수 없다는 말은 뿌팅동이라고 그렇게 안 배우셨죠? 그 말하는 순간 바로 이제 중국어 끝장나는 거니까, 나중에 중국에서 중국인들과 또는 뭡니까 한국에서 중국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할 때 말하기 싫고 귀찮다, 특히 중국 여행 갔을 때 자꾸 말을 걸면 그냥 그 앞에서 너 말이 너무 빠르다, 다시 말해줘,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뿌팅동 이 말 하면 중국애들 그냥 갑니다. 아, 쟤 진짜 중국어 못하는 애다 라고 말할 거예요. 자, 지금 보시면은 더하고 뿌가 사이에 들어오죠. 또 하나 봅시다. 자, 결과보호 배울 때 우리가 찾았다라고 할 때 좌우 따오라는 단어가 있어요. 그래서 결과보호가 뭡니까? 그렇습니다. 따오입니다. 그러면 찾을 수 있다라고 하려면 그 사이에 뭘 집어넣는다? 더를 넣어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거는 좌우도 따오. 그러면 찾을 수 없으면 좌우 따오. 당연하죠. 이게 지금 가능보호의 긍정은 더, 가능보호의 부정은 뿌죠. 자, 그 다음은 쓸 수 있다라고 할 때 시에완이라는 단어 배웠습니다. 이때 결과보호가 완이죠. 그러면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위와 똑같이 시에더완, 쓸 수 없으면 시에부완. 자, 이해되십니까? 이번에는 결과보호 중에서 지난번에 배웠던 깨끗하다란 말, 깨끗이 빨다라고 할 때 시, 깐징 할 때 결과보호가 깐징이라고 배웠습니다.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물건이나 옷 같은 거를 깨끗이 빨 수 있다라고 말하려면 가능보호로 쓰면은 시더깐징, 자, 깨끗이 빨 수 없으면 시부간징이라고 쓰시면 됩니다. 이렇게 가능을 나타내는 보호를 더, 뿌를 써가지고 가능보호의 긍정과 부정을 만들 수 있죠. 물론 이게 이제 쓰기가 좀 어려우면은 우리가 즐겨 쓰는 조동사, 즉 능운동사 능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그것만 쓰지 마시고 이런 거를 써줄 수 있더라. 자, 방금 우리가 결과보호류에다가 가능보호를 집어넣어봤고, 이번엔 방향보호 한번 봐봅시다. 자, 등산하고 기어 올라갈 때 바라는 단어가 있어요. 거기에다 좀 샹이 붙으면은 올라가는 거죠. 자, 단순 방향보호인데, 그러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방향보호 샹과 파 사이에다가 토를 집어넣는 거예요. 올라갈 수 있으면 지금 보는 것처럼 파더 샹, 올라갈 수 없으면은 파부 샹. 자, 복합 방향보호에서 여러분 배웠죠. 앞에서 돌아오다라는 복합 방향보호 뭐 있습니까? 호일라이 있죠. 그러면 돌아올 수 있겠냐? 라고 할 때 능을 써도 되지만 우리는 지금 그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보호의 긍정을 쓰면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면 호이더라이 되지 않습니까? 자, 돌아오지 못하면은 호이블라이. 자, 자리에서 일어나다, 잠자리에서 기상하다 할 때 치라이라는 복합 방향보호가 있어요. 그러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치더라이, 일어날 수 없으면 치부라이.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는데 너 일어날 수 있겠냐 그럴 때 니 치더라이마, 당연히 못 일어나지 그러면 워 치부라야, 이렇게 써주는 게 지금 가능보호의 부정을 쓰는 겁니다. 자, 결과보호와 방향보호 사이에 뭘 집어넣습니까? 더와 뿔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하는 거를 가능보호라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, 또 즐겨 쓰는 가능보호가 몇 개 있어요. 먼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사 뒤에다가 더랴우를 붙이면 그 동사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보호, 동사 뒤에다가 뿌랴우를 붙이면 그 동사를 할 수 없다가 됩니다. 이때 러자는 러라고 읽지 않고 랴우라고 읽어줍니다. 자, 무슨 말이냐, 예를 봅시다. 자, 먹다라는 추가 있죠. 그럼 먹을 수 있다라고 할 때 간단하게 동사 뒤에다가 더랴우를 붙여요. 그럼 먹을 수 있으면 추더랴우, 그럼 먹을 수 없으면 추부랴우. 이때 더랴오, 뿌랴오가 가능보호의 긍정 부정입니다. 자, 고치다라는 동사가 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고칠 수 있다라고 하면 가이더랴오, 고칠 수 없으면 가이부랴오. 지금 가능보호 쓰고 있는 거죠. 자, 하다라는 단어, 만들다라는 말이 쪼가 있습니다.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하려면 쪼더랴오, 할 수 없으면 쪼부랴오. 이렇게 동사 뒤에다가 더랴오, 뿌랴오를 붙여가지고 그 동사의 가능을, 긍부정을 만드는 거. 이것도 가능보호에서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. 앞에 더 뿔을 넣는 것 빼고도. 자, 이번에는, 자, 이게 이제 듣기 같은데 HSK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가능보호 중에서 동사 뒤에다가 더치를 붙이고 동사 플러스 뿌치를 붙여요. 자, 이 더치, 뿌치는 어떻게 쓰는 거냐. 그 앞에 있는 동사를 경제적인 능력에 대해서 할 수 있을 때 더치,
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면은 뿌치를 씁니다. 자,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볼게요. 우리가 물건을 사다 할 때 마이가 있죠.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문에서 또는 듣기에서 마이더치라는 말이 나오면 살 수 있다인데 이거는 물건이 있어서 없어서 살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내가 돈이 있어서 그걸 살 수 있는 거를 마이더치. 만약에 살 수 없으면 마이부치 이렇게 쓰면 됩니다. 자, 가령 예를 들어서 어린 그 여자 친구들이 친구랑 같이 이제 명품점 앞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좋은 가방을 봤는데 이게 한 300만 원 정도 돼요. 그럼 이걸 보고 있으면은 아이고 우리는 살 수 없어라고 할 때 우리 뭐라 하겠습니까? 마이부치라고 하죠. 근데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살 수 있어라고 하면 와 마이더치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차를 끌고 다는 거를 운전하다 할 때 카이처라는 말이 있습니다. 그러면 마찬가지로 운전하다 할 때 카이라는 동사 뒤에다가 카이더치를 쓰면은 어떤 차를 끌고 다닐 수 있다.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? 그럼요. 그 차를 살 수 있다라는 말을 쓰는 거고 이 차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내가 끌고 다닐 수 없어라고 하려면 카이부치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해 되셨습니까? 더치, 부치를 붙이면 경제적인 능력이 돼서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쓰는 이 더치, 부치도 가능보에 들어갑니다. 자, 우리가 지금 앞에서 지금 가능보의 유두를 몇 개 봤는데 자,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문장들이 앞에서 말했던 결과보, 그리고 방향보, 그리고 지금 오늘과 마지막 배우는 가능보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 총정리를 해보는 문장을 한번 쭉 깔아볼게요. 자, 첫 번째 문장 봐보세요. 你看得懂看不懂汉字. 자, 여기서 看懂할 때 동이라는 단어가 뭡니까? 결과보입니다. 그 사이에 있는 더가 뭡니까? 가능보의 긍정입니다. 그 사이에 있는 부가 뭡니까? 가능보의 부정입니다. 따라서 你看得懂看不懂汉字라고 하면 너는 한자를 알아볼 수 있냐 없냐 라고 지금 결과보와 가능보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. 다음 문장 볼까요? 你说的太快我听不懂. 너가 말하는 게 太快 너무 빨라서 我听不懂. 이때 부가 뭐로 가능보의 부정, 그 뒤에 동은 결과보가 된다. 지금 여러 번 강조하죠. 다음 문장 봐봅시다. 这件衣服太脏了，我洗不干净. 자, 这件衣服 이 옷이 太脏了 너무 더러워서，我洗不干净. 자,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합니다. 자, 결과보어 찾아라. 그럼 깐징이 결과보어입니다. 가능보어가 어디 있습니까? 뿌! 이게 가능보의 부정이죠. 그래서 나는 깨끗이 빨 수가 없다 할 때 시부 깐징. 이렇게 써주십니다. 이런 문장들을 알려면 결과보어, 방향보어, 그 다음에 가능보어를 알아야지 이런 문장들이 머릿속에 이해가 되죠. 다음 예문 볼까요? 你到下班前工作干得完干不完. 자, 너는 언제까지입니까? 到下班前, 퇴근 전까지 요 공조 일을 깐더완 깐부완. 깐이라는 동사가 하나인데 자 결과보고 어디 있어요? 완 보이죠? 그럼 할 수 있다니까 깐더완. 할 수 없으면 깐부완. 즉 퇴근 전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? 없습니까? 라고 결과보와 가능보로 써먹었습니다. 자 다음 예문 봐봅시다. 3년 이전 니 회더라이 회불라이. 자 회라이가 뭡니까? 그렇죠. 복합방향 보호죠. 그러니까 3년 이전 3시 전까지 돌아올 수 있어? 회더라이. 돌아올 수 없어? 회불라이. 이렇게 써주면 지금 가능부의 부정을 써먹고 있죠. 다음 예문 봐봅시다. 我把钥匙丢在地铁里了，进不去家门了。我把钥匙, 내가 열쇠를 丢, 잃어버렸습니다. 어디에서요? 地铁里, 지하철 안에서 열쇠를 분실해서 进不去家门了. 자, 进去가 뭡니까? 복합방향보 아닙니까? 근데 이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부진취가 아니고 진부취라고 쓰죠. 이때 가능부의 부정이 부더라. 즉 키를 잃어버려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라고 말하네요. 다음 예문 봐봅시다. 妈妈给我做了很多吃的东西. 엄마가 나한테 뭡니까? 做了 만들었습니다. 엄청나게 많은 먹을 것들을 만들었습니다. 하지만 但是我吃得了. 나는 충분히 그 많은 음식이 많지만 吃得了, 먹을 수 있다. 아까 우리가 배웠던 가능보의 긍정, 동사 뒤에 得了. 만약에 먹을 수 없으면 吃不了 라고 쓰면 되죠. 자, 그 다음 볼까요? 我没有时间, 去不了. 그러니, 我没有时间,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, 우리 이제 그 지겨운 거 갈 수 없다, 不能去 이런 거 그만하시고, 좀 깔끔하게 포스 있게 좀 쩔게, 그죠? 갈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, 동사 뒤에다가 得了로 붙이면 그 동사를 할 수 있다, 가능보. 동사 뒤에 뿌려로 붙이면 그 동사를 할 수 없다. 그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취부려라고 쓰는 겁니다. 여기서 가능부의 부정이 뿌려가 되죠. 하나 더 해볼까요? 니 마이더치 점어 꼬이더 방즈마. 자, 아까 방금 배웠던 동사 뒤에 더치를 붙이면은 머니, 즉 돈이 경제적인 능력이 돼서 그 동사를 할 수 있다니까 니 마이더치 너는 살 수 있느냐? 점어 꼬이더 방즈 이렇게 비싼 집을 살 수 있어? 그러면 당연히 살 수 있지라고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딱 난 마이더치. 아유 너무 비싸서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워 마이부치라고 쓰면 되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
집이 뭐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이 있고 없어서 되는 거예요. 자, 마지막 봐볼까요? 와 카이부치 번츠. 자, 번츠라는 단어가 벤츠라고 우리 앞 영상에서 배우셨죠? 자, 카이부치니까 나는 벤츠를 끌고 다닐 수 없다. 이거는 뭡니까? 벤츠를 사려고 했는데 벤츠가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 벤츠를 끌고 다닐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된다는 가능모의 부정이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어떠셨습니까? 지금 방금 봤던 문장들 쭉 보시면은 앞에서부터 결과보호, 방향보호, 그리고 가능보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 신문들을 한번 훑어봤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보호 3총사,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좀 피곤하게 느끼는 결과, 방향, 가능보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자,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좋으면 디엔짠, 구독은 띵 위에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자, 여러분들께서 또 중국어와 관련된 기본 지식이나 어떤 것들이 알고 싶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. 저희 채널에서는 그 댓글을 보고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내용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